다음달부터 북미와 유럽, 남미 등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부흥 기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미국 재부흥 운동 주간으로 열리는 111 부흥 기도 운동은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매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호성 대표는 이번 기도 운동을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 회복과 부흥에 기여하는 제2의 청교도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마음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마이클 목사입니다. 주님,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 앞에 전 세계 리더들과 백성들이 겸비하고 무릎 꿇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수많은 나라 대통령들이 전 국민의 기도의 날을 선포하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미국과 세계 곳곳에 대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전례 없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일본 동료 세계 선교교회 박영희 목사입니다. 8천만 가지의 우선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쓰나미와 대지진 앞에서도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어떤 우상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살 줄 아는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시는 하나님 낯을 구하는 낮 1시 1분 기도로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민족이 8천만 가지 우상을 버리고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소서입니다. 111 부흥기도운동 대표 김호승 목사입니다. 한 통계는 미국 목사님들은 하루 12분을, 미국 성도들은 하루 약 4분만 기도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의 능력을 받아 새벽기도, 산골짜기마다 울부짖었던 산상기도, 그리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체라기도, 금식기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의 문을 닫고 기도의 잠을 재우는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영적 죽음이 오기 전 우리 모두 기도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역사 속의 대부흥은 기도로 꽃피워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상이 살아났습니다. 111 부흥기도 운동을 통해 하루 1분이라도 같이 기도하여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살립시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의 기도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1년 동안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많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파트슨에는 묻을 곳이 없어서 시체를 포개놓고 거기에 나오는 씻는 냄새가 작년 여름 맨하탄을 진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B2943 법안이 발효되기 직전입니다. AB2943 법안은 성경 안에 동성애라는 얘기가 있는 것도 평등의 위법됨으로 성경을 새로 찍어야 된다는 법안입니다. 하버드대학은 교목을 세계에서 최강의 지식을 갖춘 불가지론 무신론 학자를 교목 목사님으로 임명했습니다. 맨하탄에는 50대 정도의 대마초를 파는 버스들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마약이 합법화 되었던 것이죠. 출산 직전 낙태와 합법화는 어머니 자궁에 아이가 보일지라도 낙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놀랍게 뉴욕에 미스바 회계 대성회가 열린 것은 전 세계 이민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고
전 세계 750만 이민사회마다 교회 협의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본부가 찍혀 있는 곳이 뉴욕입니다. 세계의 수도입니다. 이 수도에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귀한 성의 귀한 목사님 모시고 귀한 교회 협의회 회장님과 임원들 저는 너무나 감격하여 목이 다 메었습니다. 저는 맨하탄에서 수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국제도시 선교회 대표 김호승 목사입니다. 전 세계에 기도하는 민족의 기도를 모은다면 이 세상은 변화가 될 수 있다. 그걸 믿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전 세계를 우리 이민사회를 통합해서 매일 오후 1시 1분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다가도 혹은 가장 편리한 시간에 1분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750만이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750만 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텐데 이 일은 어떤 민족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민을 가면 중국 집을 레스토랑을 만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민을 가면 저 남극이 보이는 혼곳이라고 하는 남미의 끄트머리에서도 교회를 짓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모십니다. 그 어떤 민족도 기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민족은 우리 코리안들입니다. 그 코리안 중에서 이 세계의 로마, 현대 로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전 세계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111 기도운동에 동참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카톡을 다 여셔서 여기에 보면 저 그림을 보시면 돼요. 오픈 카톡이기 때문에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 좀 넘겨주시죠. 여기 보면 이런 말풍선이 있어요. 곡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여기 오픈 카톡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또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다음 장면 111 분기도 이렇게 치면 그 다음 장면 네, 111 분기도가 뜹니다. 그걸 누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50명의 세계 각국의 복음주의 세계 각국 우리 한인 지도자들이 강사가 되셔서 매일 1분 아주 짧은 메시지 우리 뉴욕에는 박 마이클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귀한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고 50초 발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 민족 외에는 기도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맨하탄 안에는 400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187개 은행은 씁니다. 모슬렘이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 태국에서 온 불교 신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 중국에서 온 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코리안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소중한 자원은 우리 예수 믿는 한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파송 기도를 할 텐데요. 두 가지 우리가 파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 한마디 기도라고 이 시대를 회복하는 데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 오후 1시에 가장 인간이 날뛰고 가장 바쁘고 인간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오후 1시 1분간 받은 1분 주고 아버지여 이 시대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거는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이틀 동안 말씀하신 것의 적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지만 저도 상대가 읽고 역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해서 제2의 청교도로 심겨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현대 로마를 바꿉시다. 아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서셔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400개 민족, 187개 언어를 쓰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제 영국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러나 쇠퇴해갔고,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선교했지만 쇠퇴해갔고, 이제는 남아있는 구루트기와 같은 소수민족인 우리 한국 기도의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가득한 전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수출하셨습니다. 기도의 민족으로 수출하셨습니다. 전도의 민족으로 수출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기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귀한 뉴욕교회 협의회 우리 지도자를 통하여 이 귀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의